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동훈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훈 군이 라켓보이즈에서 뛰어난 운동신경을 뽐냈습니다. 정동훈 군은 지난 18일 TVN 라켓보이즈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정동훈 군은 기초 스텝 훈련인 셔틀콕 옮기기에서 정동훈 군은 부승관과 함께 에이스 매치를 펼쳤습니다. 정동훈 군은 재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46초 97로 라켓보이즈의 최단 기록을 세워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수비 반응 훈련인 셔틀콕 벽치기에서 정동훈 군은 저 자신이 있다 라며 당당하게 첫 순서로 나섰습니다. 특히 정동훈 군은 함께 경쟁하고 싶은 상대로 고민 없이 윤현민 씨를 꼽아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초반 고전하던 정동훈 군은 금세 감을 잡고 셔틀콕 벽치기에 성공해 타고난 운동신경을 뽐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라켓보이즈는 첫 실전 경기를 펼쳐 사람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50대 어머니들로 이루어진 팀 대원걸은 승리할 시 라켓보이즈 전원의 사인과 함께 정동훈 군, 이찬원 씨의 노래를 듣고 싶다며 뜨거운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라켓보이즈는 어머니들의 팬심을 이용해 이기자 라며 팬심 전략으로 정동훈 군을 첫 세트 출전자로 내보냈는데요. 윤두준 씨와 함께 첫 세트에 출전한 정동훈 군은 서브에 앞서 가요? 라고 되물으며 긴장한 모습을 드러내 보는 이들의 엄마 미소를 유발했습니다. 정동훈 군은 이어진 실책에 이걸 못 받았어 라며 불타는 승부욕을 드러내는가 하면 멋진 네트 플레이로 윤두준 씨의 스매시까지 이끌어내며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15대2로 첫 세트를 내준 정동훈 군은 우리 이전밖에 못 냈다 그렇게 땀 흘리면서 했는데 근데 어머니들은 땀도 안 흘리고 편하게 하셨는데 15점을 냈다 라며 첫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부승관, 오상욱이 세 번째 세트에서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두자 정동훈 군은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때 그 희열감, 끝났을 때 다같이 안아주는 그게 너무 좋았다 라며 감격했습니다. 라켓보이즈는 정동훈 군을 비롯해 이용대씨, 장수영씨, 장성규씨, 윤현민씨, 양세찬씨, 윤도준씨, 오상욱, 이찬원씨, 부승관, 김민기가 출연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훈 군이 조각 같은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18일 가수 정동훈 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엔 촉촉히 젖은 머리에 캐주얼한 슈트 차림의 정동훈 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수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정동훈 군은 앳된 병아리 모습 대신 성숙한 비주얼을 보여줘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박구윤 씨 역시 내가 아는 동원이가 맞나? 라며 폭풍 성장한 정동훈 군의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동훈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동훈 군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